제가 캐나다 노인연금이 빚 좋은 개살구라는 비디오를 만들어 올렸더니 몇몇 분이 비난의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나라가 베푸는 호의를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비난이 당연합니다. 캐나다 노인연금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요. 실제로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그 금액이 캐나다 물가에 비해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욕으로 보였을까요? 여러 사람이 저를 비난했습니다. 그럼 캐나다 노인연금이 얼마나 되는데 제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에서 노후복지를 위해 마련된 제도는 이네 가지입니다. 처음 이두 가지는 65세가 되면 국민 누구나 받는 것이고요. 이두 가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마다 다릅니다. 특히 이것은 일종의 절세를 위한 개인 저축이기 때문에 이 세계와는 많이 다릅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노인연금의 기초가 되는 OAS는 연방정부에서 거둔 세금으로 주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한 경력과 상관없이 영주권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65세가 되면 받는 연금입니다. 단 캐나다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받는 금액은 캐나다에서 얼마나 거주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고 금액은 40년 이상 산 사람에게 적용되고, 2023년 현재 월 707달러입니다. 40년 이하로 산 사람은 이 최고 금액에서 거주한 만큼의 비율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20년 산 사람은 최고 금액의 50%인 353달러를, 10년 산 사람은 25%인 176달러를 받는 것입니다. 20년, 10년은 저희가 편의상 예를 든 것이고요. 38년 산 사람은 최고 금액의 40분의 38을, 17년 산 사람은 40분의 17을 받는 식입니다. 앞으로 받으실 분들은 본인이 캐나다에서 얼마 동안 거주한 시점에서 신청하게 되는지 계산해 보시면 받을 금액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75세가 되면 10%가 올라 월 778달러로 늘어납니다. 2022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2023년 현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금액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조정됩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한번 올라간 금액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내려가도 감액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돈은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입니다. 그리고 거주 기간은 액수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20년 이상 산 사람은 캐나다 밖에서도 신청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꼭 캐나다 안에서 신청해야 하는 차이도 있습니다. GIS는 연방정부에서 주는 OAS가 생활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기 위해 주정부에서 얹어주는 돈입니다. OAS와 마찬가지로 국민, 영주권자 모두가 받는 돈입니다. 이는 거주기간에 상관없으며 2023년 현재 혼자인 사람은 월 최고 1057달러, 부부가 함께 받는 사람은 636달러입니다. 통상 우리가 말하는 노인연금이란 OAS와 EGIS를 합한 것으로 통장에 입금될 때도 OAS라는 명목으로 함께 들어옵니다. 우리는 거주 20년 만에 신청했으며 현재 한 사람당 월 1310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부부가 합치면 2621달러입니다. EGIS에 대해 알아둬야 할 것은 캐나다를 6개월 이상 벗어나면 지불이 정지되는 것입니다. 캐나다로 돌아오시면 다시 받을 수 있지만 서비스 캐나다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중한 사람이 65세가 되어 OAS를 받게 되고 나머지 한 사람이 60세가 넘으면 그 나머지 분에게도 얼라원스라는 명목으로 돈이 나옵니다.
이 금액은 정식 OAS, GIS보다 약간 적습니다. 아주 약간입니다. 결국 한 사람은 65세, 또한 사람은 60세라고 해도 두 사람 모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청 방법을 말씀드리면 OAS를 신청하면 GIS도 자동으로 신청이 되고 배우자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OAS 신청서에 GIS 신청서가 포함되어 있으며 배우자 신상도 적게 되어 있어서 CRA, 캐나다 국세청에서 다 알아서 처리해 줍니다. 그래야 정식 금액을 다 받게 됩니다. 는 캐나다에서 일하면서 세금을 낸 일이 있어야 받는 연금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냈기 때문이 아니고 통상 세금과 함께 CPP라는 것을 납부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근로자는 임금의 5.95%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다 고용주가 5.95%를 더해줍니다. 둘을 합해 11.9%를 내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CPP를 낸다고 표현했지만 영어로는 contribution 했다고 합니다. 기여, 기부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CPP는 정부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라는 독립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관에서 근로자들이 기여한 돈을 모아 투자한 뒤 이를 은퇴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관의 자금 조성에 기여했다고 해서 contribution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모양입니다. 저희 생각이긴 하지만요. 따라서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은 많이 받고 적게 한 사람은 적게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마찬가지로 쉬는 일 없이 일을 계속한 사람은 많이 받고 중간중간 놀면서 일한 사람은 적게 받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많이 번 사람이라고 해서 이 CPP를 아주 많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여하는데도 상한선이 있고 받는데도 상한선이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에서 평생 쉬지 않고 일한 사람이 받는 금액이 717불이라고 합니다. 최고 금액은 1306불입니다.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 중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인들 현실을 얘기해 보면요. 저와 비슷한 이민 세대 한인들 중에는 CPP를 제대로 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비즈니스를 하면서 절세를 위해 소득 신고를 적게 한 탓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 몇 명에게 물어보았더니 모두 CPP 수령이 많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소득 신고를 올바르게 하고 CPP를 제대로 받는 것이 인생을 길게 보는 지혜였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는 앞에서 설명드린 세 개와 많이 다릅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대로 간단하게 정의하면 71세가 만기인 노후 적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각 금융기관에서 취급합니다. 일반 적금과 다른 점은 이 저축에 넣는 돈은 세금이 유예되는 것입니다. 세금이 높기로 유명한 캐나다에서는 절세와 노후 보장을 한꺼번에 할수 있는 저축입니다. 때문에 세금을 줄이겠다고 마음껏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세무청에서 금액을 통보해 줍니다. 보통 소득의 18% 정도지만 상한선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세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장기 투자에 의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차피 소득이 적으면 세금도 적으니까요. 액수로 말하면 연 48,500달러 이하로 버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기다 71세까지 돈을 묶어두어야 하니까 별 이득이 없는 곳에 돈이 잠자고 있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중간에 찾는 경우와 71세에 찾는 경우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 자세히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정부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캐나다 노인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이외에도 짜잔하게 나오는 돈들이 있습니다. 집 있는 경우는 재산세 보조금, 그리고 연방정부 세금 환급금 등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개인마다 다르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얘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에서는 나이 들면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병원비 걱정 없고 한국과 같은 경조사비가 없어서 나라에서 주는 연금으로 그런대로 살아갈 만합니다. 때문에 캐나다 노인연금이 빚 좋은 개살구라고 한 나를 여러 사람이 비난한 것은 당연한지 모릅니다.